오늘 여러 가지 일정 중에 또 하나 중요하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일정이 한미 사이언스 그룹과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일종의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 사이언스 최대 주주인 3자연합이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된 이사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부터 이곳 서울 송파구 한미사이언스 본사에서는 임시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3자연합, 그러니까 모녀 측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종윤, 종훈 형제가 이끄는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임시 주총 소집을 요청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와 기준일 설정입니다. 또한 한미사이언스 정관을 변경해 신규 이사 2인 선임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앞서 3자연합은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을 주장하며 10명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1명으로 늘리고 신 회장은 기타 비상무이사, 임 부회장을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주총에 부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정기주총을 살펴보면 이사회 중 형제 측이 5명으로 우세했는데요. 3자연합은 이사회 정원을 늘리고 구성을 뒤집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이사회에서는 형제 측이 3자연합에 맞서 어떤 안건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며, 3자연합이 이사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자연스럽게 한미약품의 전문 경영인 체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26일 국세청은 한미약품의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가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사이언스 임시 이사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